보통 회사 끝나고 밥을 밖에서 먹고 오면 7시가 조금 넘습니다. 그후 저는 빨리 옷을 갈아입습니다. 지금 저게 빠른 겁니다. 그리고 뜨거운 물로 씻습니다. 그 다음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옵니다. 보통 씻은 이후에 집안일을 합니다. 오늘은 빨래 개기입니다. 앗! 내 팬티! 빨래를 개고 난후 먼지를 청소합니다. 의외로 깨끗한 구석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난후 소닉이 집부터 청소를 합니다. 오늘은 저기에 있네요. 먼저 쳇바퀴를 화장실에 놓은 후 소닉이를 제 책상으로 옮깁니다. 물론 가시는 따갑습니다. 그 다음 배변 패드를 청소합니다. 그리고 쳇바퀴를 물 청소합니다. 칫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합니다. 그리고 다시 집에 배변 패드와 쳇바퀴, 그리고 쏘니기를 넣어줍니다. 귀엽다. 잠깐 보고 가시죠. 이제 사료를 챙겨줍니다. 한알 떨궜네. 그리고 물은 수돗물을 줍니다. 이게 어디서 좋다고 들었어요. 그 다음 피추즙을 청소합니다. 헤헤, 귀엽다. 피추는 먼저 모래 목욕장을 뜨거운 물로 청소해줍니다. 뜨거운 물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. 그후 똥범벅 쳇바퀴를 청소합니다. 피추똥은 상당히 잘안 떨어집니다. 그리고 모래 목욕장에 모래를 채워주고 사료를 챙겨줍니다. 피추즙에 모래 목욕장과 사료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쏘니기와 피추에게 간식을 주며 놀아줍니다. 아니, 쟤네들이 날 놀아주는 건가? 쨌든 그 이후에 게임을 합니다. 그런데 몇판 하다가 졸립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끕니다. 그후 잡니다. 일주일 내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